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기현 형제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연말 맞이해서 내년 계획을 아주 짜임새 있게 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일목요연하게 교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계속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저희들이 이제 전주에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다양한데. 이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도 참 이렇게 마음에 딱 교훈이 되고 또 기도를 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도전을 주지요.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또 복음을 대중적으로 전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1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나 이런 지성의 도시에서 이런 복음을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또 화려하게 이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해봤는데 실제적인 열매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내 자신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죠.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잘 전하고 싶죠. 이거 이제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에 지나쳐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아, 오늘 말씀이 좋았다. 말씀 잘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에 예민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적기 좋아하는, 오늘 많은 기독교가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성공 비결, 뭐 건강 비결, 뭐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입맛을 지나치게 맞추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런 두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는 그 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비상한 그런 이런 결단을 말하거든요. 그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전달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나
기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럼 뭘 말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에서 뭐 신비적인 거라든지 또 체험적인 것, 물론 이제 신앙에는 체험도 있고 또 신비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또 체험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가 3절에 나온 대로 정말 항상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성령이 복음을 사용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에서 이 마음로를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는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맹신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제 덮어놓고 믿는 것, 또 이제 광신 그러면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 걸 얘기하고 또 미신 그러면 없는 것을 그냥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거죠. 성령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론 이제 성령이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하겠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그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로 한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비춰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4장이나 로마서 10장에 믿음에 대한 그런 표현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10장에 보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이제 그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얘기할 때 그가 믿은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19절에 그가 백선화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실 이게 현실이었죠. 이제 노인이 됐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진 상태였고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게 이제 창조의 믿음이죠. 또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이런 모든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 그분이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 현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뭐 수학적인 어떤 아니면 정보적인 확률적인 내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상식을 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 믿음의 대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걸 믿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란 내용은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의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람의 지혜나 언변이나 이런 걸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음이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자 그러면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온전하단 말이 두 가지 그 절대적인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전한 자는 확실히 믿음을 가진 자하고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미숙한 것과 성숙한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미숙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고 신령하고 성숙한 이런 두 가지 대비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성숙한 그런 자로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그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실 이제 세상을 실제적으로 이제 통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유대의 어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 또 헬라의 어떤 그 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이 세상을 실제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이 부한자들 또 이런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지혜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가장 꼭대기 뭐 우리 그10% 안에 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잖아요. 뭐 우리의 세상이 세계적으로도 뭐
그 천재 190 이상 200 몇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은 막 보통 머리가 아니죠. IQ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어떤 지능적으로 아주 탁월한 또이 똑똑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대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이 관원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수 없었고 이 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제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제 첫째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확실한 믿음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그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거기 이제 구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이제 현재적인 그런 복도 있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성격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론 이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 예비한 것들이 있어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증거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3절인가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타나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이제 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신 자,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요한일서 전체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난 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다른 점을 쭉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저기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내가 어떤 자였는데? 물론 이제 구원받고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성화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막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고 새벽기도 막또뭐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막 하여튼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삼각형 그러면 그 연애 시절의 사랑은 열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좀 지나가면 이제 결혼 생활의 사랑은 2, 3년 지나면 그 사랑이 이제 딱 사이다가 올라오고 막 뜨겁고 이런 거 열정의 사랑은 또 식어져 버려요. 이제는 그러니까 연애 사랑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잘 보이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랑을 하다가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약점이나 허물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품고 담아줘야 되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정이나 헌신적인 사랑의 이제 친밀감이 이제 서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그이 사랑을 쭉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아주 그 순수한 열정이 있죠. 이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이게 식어지면서 이제 신앙에도 막 회의도 오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옛날에 이 숨어져 있던 이 죄들이 슬금슬금 이제 하나하나 막 이제 이게 경험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무언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똑같고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원래 죄성을 갖고 있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은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해요. 너희로 수없이 많은 수고와 이런 것이 사랑 없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주일날 이런 부분을 교제할 그 생활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화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성령으로 이 삶이 가능하냐. 또한 가지는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적인 이 성화의 원리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제 이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계속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는 죄의 종처럼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막 이제 내가 여지없이 그냥 죄에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죄의 법이 있고 내 양심이나 도덕법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나하고 죄와의 관계에서 있으면 나는 백전백패예요. 나이죄 앞에서 아무 꼼짝을 못 해요. 이 중력의 법과 같이.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할 때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꿈꾼 거예요. 이게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 성화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랑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모든 소스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계속 자라고 또 하나님 아는 실제적인 아는 것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는 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힘입시는 결국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이 모든 걸 패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모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나는 모든 걸 패배해버려요. 결국은 내가 주님이,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모든 게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현재적으로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제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 죄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성령과의 관계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른 말로 이게 주제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될때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휘둘러 또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우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실패가 거기 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그런 걸다 허락해 주세요.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 방면에서 경험 속에서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핵심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3장에서도 하나님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어떤 걸 깨달아 하나님 충만한 걸 충만하라,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알아서 충만하게 되라, 이제 그런 다음에 4장 1절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구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한 만큼 이제 우리가 작은 그런 그어이 죄와의 관계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이,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도 네가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어 만약 네가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또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실력으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자기가 넘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주님이 이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만 있다면 주님에 대한 네가 주일학교를 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세요. 주님이 그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랑으로 이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이 그러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본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경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행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 에베소서 마지막 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랑은 용서다. 사실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사랑과 용서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사랑에 대한 이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다.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6장도 계속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랑하게 되면 이 세계의 날개가 짐이 아니듯이 이 사랑하는 힘이 그 손주가 돌덩이하고 손주하고 무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의 거처와 함께한다. 이 교제의 약속이죠.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계시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용서고 그다음에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일서 이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최절정은 예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그리고 이 주님을 이 놀라우신 주님을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은 이게 이제 이 사랑의 이제 특성들이에요. 내가 이제 전도한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그 표현이에요. 또 내가 이제 이 덕이 되는 간증, 주님을 자랑하는 거, 또 이제 그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이 사랑의 표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세우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이제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